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7페이지의 요청 제안입니다.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1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은 한 줄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은 상급 행정청인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도의사는 직접 지정하면 되지 장관에 요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단체 조합 제외한다. 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제외한다. 추정했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시군 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1호 2의 3호에 해당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얘는 공공기관장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km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박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요건 찾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은 두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지상권자 포함, 지상권자 포함 줄쳐 놓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적기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여부 결정이란 말 찾으셨죠?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은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개월 추정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추정하시고 연장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 비용 부담입니다. 한 줄 밑에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사항이다. 임의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 개발 구역이고 이 개발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동일한 집행 계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곳에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되었다면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30만 km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단순한 배드타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복합 기능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는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 누구이다?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시기는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모 전을 실시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지역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데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30% 이하 차지하게 되면 녹관 농자가 7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곳은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순.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임순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에는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혼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환지 방식에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하고 그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 범위에는 국공유지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유 관계가 인정되면 공유자 각각입니까? 대표 1인입니까? 대표 1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면 그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 도시개발구역의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 효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원칙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전국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 제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와 관련된 부대사항으로 요청은 시군구청장이 지도이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함께 오십니다.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안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기지산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이반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 아닌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그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면 시군구청장은 지도이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고 지도이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저 비행정청 중에 공공기관장 바로 주택공사 한전 등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십니다. 저 공공기관장이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 제안해야 되고 30만 이상일 때만 국장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제안한다? 시군구청장. 여기 공공기관장은 주택공사나 한전이나 국민연금 등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공공기관장이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 있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들이 지방공사라 하고 이들은 이 두 개 요건 충족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시군구청장에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장관에게 제안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장관에게 요청하고 지방이 제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도이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것이지 장관에 요청한 자는 중앙행정기관장만 지방공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는 것이지 장관에게 제안 못합니다. 장관에 제안하는 자는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하는 때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안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이들이 제안하게 되면 제안 시의 요건과 관련되어 공공을 제외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기, 지, 산, 대를 이반 제한하고자 할 때 기반들의 설치정비 개량에 있어서는 그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똑같이 제한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동의는 누구만? 민간만. 우리 약속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이때는 공공이 아니라 누구만?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에만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고 정부 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얘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고 누구만? 민간만 동의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주택공사가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의, 토지 소유자 동의 원칙에 예외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외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빼고 나머지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제한한 날부터 1개월 내 수용 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반 제한 시에 그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한은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정도를 보시게 되면 충분한 듯합니다. 209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결합 차셨죠.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분할 주었습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 결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얘가 올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된 남양주 왕속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왕속지구는 왕속 1구역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왕속 2구역으로 개발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분할 방식이다, 결합 방식이다. 아, 분할은 붙어 있는 것을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 표현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 번에 도시화 사업을 위한 장소로 지정했다고 하면 얘는 결합 방식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붙어있는 한 구역을 쪼개어 사업 시행 실시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붙이는 묶어서 개발 사업하는 결합 방식 그리고 통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 방식만 인정되고 결합 통합 안 됩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과 결합 가능한데 통합에 관한 규정 없습니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세 개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 통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 그 서울의 달의 드라마 배경이 되었던 곳이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이거든요. 그 중에 옥수 12구역의 경우는 35년 만에 정비 사업이 끝나 2017년 12월 달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셨겠습니까? 자녀분, 손주, 손녀가 입주하셨겠습니까? 손주, 손녀가 입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 중에 가끔 정비 구역 지정된 곳에 아파트 건설할 세대가 1000세대인데 조합원이 1500명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비사업 제대로 못하거든요. 반면에 바로 붙어있는 다른 구역에 아파트 개발 사업은 1000세대 이루어지는데 조합원은 달랑 3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공급할 아파트가 넘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곳을 하나 묶어버리는 것을 뭐라 한다? 통합 방식이라 표현하고 가끔 고속도로 만들고자 할 때 사업 구간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할 방식이 되게 됩니다. 지하철 사업이 가능한 것은 뭐만? 분할만. 개발 사업은 분할 또는 결합. 그 중에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이 1. 분할 지정 차시였죠. 두 줄, 아, 세 번째 줄에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각각 만 제곱미터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분할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원래 붙어있는 곳인데 탕정 1지구와 탕정 2지구를 분리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탕정 1지구의 면적은 얼마? 만 이상. 탕정 2지구의 면적은 얼마? 만 이상.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각각 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결합 지정이란 말 찾았습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호의 하나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만 이상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는 10km에서 떨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 이상이면 되고 하나는 5천 제곱미터만 되더라도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각각 만 이상 결합이라고 하면 합쳐서 만 이상 되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 이상이면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결합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왕숙 지구가 최근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정 기준 자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갔으면 됩니다. 작은 걸신은 지금 보란 이야기입니까? 보지 말란 이야기겠습니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3번, 4번, 5번 찍히십니다. 2번, 3번, 4번, 5번 찍히십니다. 나중에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5번이 시험거리입니다. 왕숙지구개발사업은 수용방식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가장 기본적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것 하나 기억하면 그냥 찍어도 잘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6, 5번은 그냥 한번 지금 보고 지나십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에 요약집은 다른 방법일 때 한번 설명드릴 텐데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 결합 개발 방식으로 결합 개발 추정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는 것 나중에 천천히 보실 겁니다. 이건 찍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얘가 대상입니다.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지역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사시였죠. 그리고 주거적, 상업적의 경우는 만 이상, 공업적의 경우는 3만 이상.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 보전 녹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전 녹지 지역은 용산 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대 개발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 지역 외 지역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단서는 아주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1주택의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한다. 예외 요건에 해당되면 10만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개발 동굴에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아니한 추정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자연녹지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해주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대상을 다시 살펴놓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과 관련되어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규모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규모 작은 것은 개발행 허가 대상, 내가 살집 만들 때 그때 규모 작은 것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라면 규모 커야 된다. 그래서 무엇 이상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1, 2, 3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 부지 면적은 3만 미만.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 부지 면적은 만 미만. 여기에 미만의 말 쓰게 되면 얘는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요건이고 도시 개발 사업은 규모 큰 공익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공업지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만 이상. 그래서 우리는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작으면 개발의 허가 대상이고 규모 큰 것이라면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면적 요건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비도시 지역인 관농자에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몇 명은 거주해야 된다? 만 명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만 명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관농자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때 소규모는 개발행 허가 대상이고 대규모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면적 요건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시험 보기 전까지만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아마 20분 할 겁니다. 지금 숫자에 대해 필 꽂히면 안 됩니다. 저 숫자에 대해 지금 정리하겠다고 하면 공법에는 워낙 많은 숫자 나오기 때문에 자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은 개념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상공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관농자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거 보면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용도 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의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관농자 녹관농자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화는 땅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서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기 남양주는 다산 신도시라는 곳을 재건 도시개발 사업 했는데 이 남양주 도시군 기본계획 보게 되면 인구 60만, 70만 바라보고 있는 이 남양주에 계속 서울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면 다산 신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면 그 다산 신도시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양정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정역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 양정지구를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새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예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정지구에는 애초에는 서강대에 분교를 입지시키고자 했는데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주변에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그런 곳으로서 자기 개발 사업을 예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산 신도시 바로 위에 왕숙지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얘가 먼저 개발되고 그리고 개발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인구 늘어나게 되면 한 10년, 15년 뒤에 어디 개발한다? 양정지구. 그리고 천안이라는 곳, 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산의 경우에는 한 5년, 6년 전에 탕정 1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정 1지구의 개발 사업이 성공하고 이곳에 제공하는 주거, 상업, 공업 기능이 부족하다면 기존의 아산에서 제공하는 도시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개발 예정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탕정 2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탕정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상 이미 다음 차기 개발 예정지로 정해놓은 땅이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녹관농자 어디건 관계없이 다음 개발 예정지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녹관농자 중에 자개,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자격증 따고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만 전문을 하신다고 하면 공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법만 어느 정도 파악해 놓으시면 아파트 매매 임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땅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다고 하면 그때는 공법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다 보면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나 또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곳에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개발사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중개 매물로 등장하게 되면 웬만하면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데 나만 다른 사람 전혀 모르고 나만 이곳에 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조용히 잡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행정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발사업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죠. 그래서 우리 유보용도와 관련되어 자계생이란 말 기억하시면 그 유보용도 중에 자계,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에 관한 요건과 개발 여부, 주상공의 경우는 계획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개발 용도인 녹관농자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을 예정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저 계획과 관계없는 자연녹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한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취, 개, 지, 균형. 취하면 개가 되지. 대신 집에 갈 때 균형 잡고 잘 들어가시죠. 술 취한 친구들이 다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 개, 지, 균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211페이지에는 3번 지정요건의 적용 배제 찾으셨죠.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1, 2에 따른 제한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추천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경우. 그래서 취, 취락지구입니다. 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취계지 균형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적용한다. 예외 인정한다.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는데 이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녹관농자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 정선 카지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선 카지노는 매년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하게 되는데 관농자에 또는 녹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 또는 인터넷 같은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런 기반 설치는 나라에서 해야 되지만 정선 카지노에서 그런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시골 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정선 카지노에서 개발 사업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만 명이다? 열 명이다? 아, 만 명 거주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열 명 거주한다고 하면 30만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이 아닌 1000 제곱미터, 2000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시골 취락을 시골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데 이때는 면적 요건 충족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녹관 농자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개발 예정해야 되는데 천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면적 요건, 개발 여부 가능성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국가균형발전은 혁신도시 만드는 것인데 저 혁신도시는 주상공에 만들겠습니까? 아, 토지 강제 수용해서 보상하려고 한다면 보상금 감당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계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한다? 안 합니다. 여기도 땅값 비싸거든요. 결국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녹관농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곳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이미 존재해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사람들 깜짝 놀래키는 것이죠. 개발여부 관계없이 개발여부 관계없이 필요한 곳에 아무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곳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개발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실시하기 때문에 취계지 균형 이런 경우는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예외 이해되시겠습니까?
지, 개, 지 균형인 경우는 요건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 대상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딱 두 가지만 봐놓습니다. 1. 기초조사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11페이지에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1. 공람 그리고 4. 공청회 있는데 우리 딱 하나만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 공청회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반호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의사, 시군,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 100만 이상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람 기간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공람부터 개최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공청회 필수 절차이다. 임의사항이다. 필수 절차. 그래서 공청회는 공법상 딱 세 번이 필수 절차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는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근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실시할 때 왕숙천 주변에 농경지인데 주택공사에서 시가가 150만원인데 얘를 강제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 70만원 보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청에 하여야 한다. 그 공청의 자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내부적으로 230만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계란값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230만원에 보상 만족하겠습니까? 두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두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란값은 벌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시에 공청회 하고 싶은 사람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이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필수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자 능이십니다. 5번 협의 심의 절차 찾으셨죠? 협의 심의 절차 찾았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줄쳐 놓습니다. 1번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100만 이상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 개발계획이 국가계획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알고 있다 모른다. 천국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천국이에는 천재지변 국가가 도시화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도시화 사업 하는 것이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화 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시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부성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데 제안은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제안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은 장관 지정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지정권자 누구입니까? 시의사 대도시장이. 그때는 누구랑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사안이지 장관 지정 사유가 아니라는 건 잠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00만 두 분 나왔습니다.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 대상 100만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00만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할 대상이라는 것. 그 100만이 해결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 하실 것이 바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누구랑 협의라?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얘를 꼭 한번 반응습니다. 그리고 6. 고시입니다. 이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절차 잠깐 일으켜 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좀 해나가십니다. 원래 오늘